지금 누구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건데. 하여튼 가족이 세트로 문제야. 애비나 자식이나 야 가. 어디 경찰서에서 생떼를 부려. 조폭 새끼 출소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불을 질러. 야 사람들이 다 너처럼 해고당했다고 회사에 불 지르면 나만 아는 회사가 없겠다. 난 조폭 자식이라서 무시당한 것도 늘 참고 살았는데 조폭이라서 해고당한 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왜 불 지른다는 말을 해서 할머니 그 밤에 달려가다가 차에 바치게 해요? 왜 진짜로 불을 질러서 할머니한테 올 구급차까지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올 줄 난 정말 몰랐다. 어? 연주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 같은 사람도 자식이라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결국 그 지경이 돼서도 눈 감는 순간까지 할머니 나한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할머니가 죽은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가게 해! 어머니 그렇게 만든 죄값은 내가 여기서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는 거 안다. 나도 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과 죽게 만든 거냐? 우리한테 그런 것도 모자라서 그게 여러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그러면서 뭐? 밥이었지? 운동을 해? 인간이야?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그래? 왜 내 인생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있다가 터지는 건데? 왜? 왜? 검사가 되고 나니까 선배들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 것만 생기면 언제든 폭력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악이라고. 그런 사람한테 제대로 된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게 잘못 갔네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